사이다 경제는 2030 세대를 위해서 경제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저희는 팟캐스트, 그리고 그래픽 콘텐츠, 뭐 스터디, 세미나와 같은 이런 다양한 폼을 활용해서 여러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경제 콘텐츠 같은 경우는 뭔가 표현을 어렵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딱딱한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어떤 콘텐츠를 일방향적으로만 전달을 하려고 해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그래픽으로 풀고 오디오로 풀고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스터디를 만들고 그런 시도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경제 콘텐츠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다 경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 20명 정도의 사이다 경제 에디터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경제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팔로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이다 경제 일을 한다, 한 번만 저희 쪽에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드려도 되겠냐, 흔쾌히 응하시면 처음에 인터뷰 목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분이 사이다 경제 에디터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네트워킹 쌓이다 보니까 여러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그분의 이쪽 관련된 제아의 고수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직접 제가 발로 뛰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총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출판, 그리고 스터디, 이 두 가지 사업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현재 저희가 1:1 재무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를 좀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독자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도와드려야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직접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환경을 구축하고 그리고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책을 출판해서 저희 사이다경제 100%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다양하고 쉽고 쉽지만 너무 좀 깊이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듣긴 해요. 뭔가 쉬우면서 깊이 있는 걸 해야 되겠지만 이 깊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막 엄청 크게 신경 쓰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왜냐면 우리 목적이 좀 얕게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독자분들이 워낙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향후 또 내부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갈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깊이를 스터디나 이런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좀 더 해결하고자 해요. 온라인 정보 콘텐츠가 아닌. 아무래도 경제 자체가 좀 깊은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려운 게 너무 내용은 좋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낼까라는 고민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